우선 쌀뜨물에 30분 동안 보리굴비를 불린다고 하네요. 쌀뜨물에 담그면은 그 비린내도 좀 덜 나고 잡내가 없어져요. 그리고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구수한 맛도 더하고. 그다음 불린 보리굴비의 비늘을 깨끗이 제거하고요. 바로 그때 두리번거리던 사장님이 수상한 액체를 보리굴비에 뿌리기 시작하는데요. 뭐죠? 회장님 지금 뿌리시는 게 어떤 거예요? 아 이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요. 아 예, 한 번만 알려주세요. 뭔데요 이게? 뭐 지금 뭐 뿌리시잖아요. 이거 뭐예요? 안 돼요. 아니 그렇지만 한번 알려주세요. 아유 이게 사실은 화이트 와인이에요. 와인에서 나오는 향하고 이 보리굴비 향하고 너무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맛있어. 화이트 와인으로 보리굴비를 촉촉하게 적신 뒤 찜통에 넣어 약 30분 동안 쪄준다는데요.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? 보리굴비를 굽지 않고 찌는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구우면은 좀 딱딱해요. 딱딱하고 이렇게 찌면은 부드럽고 그 향도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모로 더 맛있어요. 그런데 찜통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불을 조절하는 사장님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센 불에서 하면은 너무 갑자기 익기 때문에 그 맛이 안 나요. 그래서 중불, 약불에다가 천천히 10분 간격으로 해서 하면은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 굴비가 돼요. 이런 사장님의 노력으로 황금빛 보리 굴비가 완성되는데요. 굴비 속의 기름이 껍질 쪽으로 배어들어와 누렇게 변하는데 그 쫄깃함은 일반 굴비와 비교할 수 없다는데요. 이렇게 먹기 좋게 떼어내 밥에 얹어 먹으면 그랬잖아요. 그 맛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. 정말 쫀득쫀득해 밥도 드니까 밥을 다 먹어야 돼. 이만큼 지어주는 걸 굴비 없어질 때까지 가시까지 다 비밀어가면서 머리까지 다 먹고 이랬는데 이러고 가면 아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푸짐하게 살았구나. 보리굴비를 더 맛있게 먹는 노하우가 있다는데요. 그렇죠. 얼음 동동 띄운 녹차물에 밥을 말아서 보리굴비 한 점 크게 얹어 먹으면 없던 입맛도 되살아난다는 보리굴비와 녹차물의 콜라보레이션. 눈이 번쩍 뜨이는 환상궁합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는 김에 밥과 보리굴비를 함께 얹어서 먹는 건데요. 이렇게 먹으면 보리굴비의 고소함이 더 진하게 느껴진답니다. 입맛 없을 때 보리굴비 하나